제가 어떡해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진짜 많이 떨리거든요, 사실 지금. 네. 근데 오늘 역시나 100% 여자. 저 어떡하지? 전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여쭤봐도 되죠? 네. 이거는 근데 물어보는 게좀 웃길 수 있는데 그냥 막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되거든요. 저의 어떤 그걸 보고 좋아해 주셨는지가 사실 너무 궁금해요, 저는. 표정, 눈빛. 감정 표현. 감정 자, 팬클럽 이름을 오늘 정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한번 다. 첫 번째는 위주라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스펠링이 WIZOO예요. 위드 용주라는 뜻이래요. 위주. 자, 그 다음 헐, 당황스럽다. 슈발. 슈발이래요. 이거 근데 슈발. 슈퍼 발라더 용주. 근데 어떤 계기로 가수를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는지. 가수. 저는 사실 아기 때부터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때에도 막 4살, 3살 이럴 때도 사진을 보니까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건 이때부터 했어요. 앞으로의 꿈, 인생 최대 목표? 인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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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 노래를 많이 내고 그 노래들로 콘서트를 하고 싶은 게 일단 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의 꿈? 우리의 꿈. 팬에서 우승할 것 같다. 우승시켜줄게요. 너무 감동적이다 그 말. 근데 진짜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모셔놓고 하니까 한 명 한 명 눈 마주치면서 제가 진짜 그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쿠키를 만들었어요. 아, 자막 같다. 진지해졌어. 아. 당신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첫 번째 팬미팅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했고, 저를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게 너무 좀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제 뒤에 팬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든든해요. 그래서 그 응원에 힘입어서 누가 봐도 용주의 팬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 무대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팬이 주신 기회로 생방송에 가게 되면 오늘이 끝인 것처럼 한번 놀아보고 싶어요. 팬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든든해요. 꿈 같아요. 오래 꾸고 싶어요, 그 꿈을. 탑5가 목표죠. 간절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원 없이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꼭 1등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놀랐고요. TV 속에 들어온 느낌일 것 같아요.